프로젝트 소소입니다. 바바랑 저는 회사에서 만나서 친해지게 됐고요. 저희가 죽이 잘 맞아가지고 재밌는 일 한번 벌려보자 이런 얘기를 작년 말부터 했는데 좀 진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바바가 BAT 두드림을 제안을 해줘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소셜 섹터에서 되게 오랜 기간 일을 해왔고 최근에는 친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심각하다는 생각은 해도 막상 일상을 되게 너무나 익숙해진 일상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조사도 해보고 토론도 하다가 떠올린 게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란 책이었는데요. 매일을 하나씩 조금씩 바꾸다 보면 그 변화들이 쌓여가지고 우리 일상이 되게 크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받았나요? 청년기를 소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소와 바바의 바바 박수미라고 합니다. 저와 그 소소님은 한 직장에서 만났어요. 같은 팀에서 일한 건 아니었지만 한 퇴사하고 나서 오히려 친해진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콘서트도 같이 가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 소셜 섹터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를 계속 교감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저도 이제 이런 섹터에서 일한 지 한 10년이 됐고 소소님도 10년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10년을 마무리하는 혹은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보는 작업으로서 뭐가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 서로의 관심사가 플라스틱 프리라는 부분하고 또 행동하는 소비자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어서 이걸 좀 융합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만들어보자 라는 걸로 의기투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찾아보다가 이제 다행히 BAT의 두드림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저와 소소님의 마지막 청년기를 좀 멋있고 의미 있게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는 그 행동하는 시민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결과를 콘텐츠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앞으로 소소와 바바의 소소하지만 바람직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재질이 같으면 모두 재활용된다. 커피 원두 가루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한다.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과 함께 분리 배출한다. 실리콘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린다.